제가 상경할 때부터 이거 동고 동락한 옷이기 때문에 얘가 제가 이게 일부러 요즘은 제가 일부러 특별한 날에만 입어요. 특별한 날에만 1년에 몇 번 안 입죠. 뭐 저는 거의 뭐 추리닝 그냥 운동화에 추리닝 빨로 입으니까 이거 양복 자체를 입을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게 내구성이 좋고 장례식 검은색이니까 장례식 갈 때나 한 번씩 용도로 입어요. 그냥 이게 20년이 됐거든요. 이 양복이 2만 동대문에 지금 그 없어졌는데 2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겁나게 샀죠. 보통 이런데 일반 그 당시에는 한 30만 원 최 아무리 못해도 30만 원 줘야 양복 이걸 한 벌을 샀거든요. 이게 싼 것들도. 근데 거기서는 겁나게 이게 2만 5천 원 준다는데 잘 만들었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저기 뭐냐 이게 뭐 양복점에서 한 3, 40만 30에서 30, 3, 40만 원짜리 보통 이제 사 있거든요. 그럼 3, 40만 원짜리보다 훨씬 나아 얘가. 지금 지금 서기 2022년 12월 오늘 2일이죠? 12월 2일이죠? 만 20년 딱 됐네. 그죠? 2022년 12월 아 2021년인가요? 아 2021년이구나. 근데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가네. 거의 20년 생활을 다 하고 같이 한 거야. 요즘은 이제 장례식 갈 때나 검은색이나 그때 한번 이제 입어요. 이제 1년에 이제 거의 몇 번 입을 일이 없죠. 특별하게 어디 이제 갈 때, 저기 의미 있는 자리에 갈 때 이 옷을 또 입고 가기도 해요. 예전에 제 조카 녀석이 하도 메이커 옷 비싼 차에 비싼 옷을 자꾸 이게 치장을 하려고 해요, 제 조카가. 그래서 가끔가다 제 조카한테 이거, 이게 한번 제가 이걸 입고 보여줬어요. 이게 너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하니까, 이거 2만 5천 주고 샀다고 하니까 믿질 않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단, 이제 지금 안 믿어가지고 저거는데 이게 2만 5천 원짜리. 아, 다시 구두닦이. 구두닦이를. 그 당시에 이제 저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거칠게 신발을 신기 때문에 신발을 오래 못 신어요. 제가 거칠게 이게 타이어 자동차도 제가 거칠게 차도 거칠게 몰아가지고 요즘 타이어가 거의 걸레가 될 때까지 걸레가 그냥 돼 제가 좀 물고 다니면 신발도 똑같아요. 이게 오래 못 벗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양반이 저어서 했는데 그 양반이 하면서 그 사장님 같은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장님처럼 구두를 그렇게 신는 사람은 못 봤대. 그래 어떻게 저걸 그렇게 신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내가 봐도 이상한 거야. 이상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몇 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저기 채 1층에 이제 거기 있거든요. 닦는데 그럼 저기 찍새 여성분이 찍새 와가지고 보통 이렇게 맡기는데 이제 그때는 아유 저기 그러니까 구두가 너무 지저분해서 거의 구두 그 닦는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거기에 이제 저기 찍새 이 양반은 이제 저기 이제 영업 다니고 있고 동생분은 이제 남성분은 그 딱새분은 계속 닦고 있더라. 이제 거기 가지고 구두 닦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딱 보도 막 내 얼굴 보도 막 안녕하세요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이제 좀 가끔가다 닦으니까 이제 안면이 있어요. 자주 닦으니까 구두를 신으니까 그러니까 구두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앉으니까 예전 이제 저도 막 아 사장님 사장님은 나중에 아마 나중에 부자가 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부자들 여기 중고차 매매상에 깔렸어요 뭐. 아니요 그 정도 여기 있는 사장님도 아니고요 사장님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부가 되실 분이라고 갑자기 그 딱새 분인 건가요? 이제 딱새 분은 거는 이 양반은 말을 안 해. 남자분 제 동생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 소심해 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더만 사장님은 아마 앞으로 거부가 되실 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거부요? 거부가 뭐 어느 정도 돼야 거부인데요? 여기 중고차 매매상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큰 부를 이루실 거라고 사장님은. 가양반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야. 옛날 딱새 그 여성분한테는 그걸 못 들었는데, 이제 찍새 여성분한테 딱새 분은 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니까 이게 딱 보더만 구두를 잘 보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앞으로 부자가 될 구두예요. 이게 갑자기 하는 거야. 부자가 될 구두예요? 부자가 될 구두가 따로 있어요. 예. 사장님 구두는 이제 딱새 분이 딱 보여주면 내 구두를 딱 보면서 닦으면서 보여주는 거야. 사장님 구두는 앞으로 부자가 될 구두래.
그럼 앞으로 부자가 될 구두는 어떻게 했냐고. 이게 자기 하는 거야. 부자가 될 사람의 구두의 특징이 있대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딱 세 분이. 자기가 사장님 구두가 올 때마다 항상 사장님 구두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많이 봐서 구두, 그 구두 모양만 봐도 사장님 구두인지 딱 자기는 알아차린대. 오면 그 딱 이게 어차피 찍대가 이게 와가지고 누면 이제 어머 구구둔 걸 안 돼. 내 구두인 줄 안 돼. 그 구두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 구두가 보면 틀리대. 이렇게 하면서 딱 보면서 이렇게 구두를 갖다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창 있죠? 그러니까 예, 밑창 이게 밑창이 사장님처럼 이게 보시면 이게 밑창이 이게 밝고 위에 이게 말굽 같은 거 이게 못으로 해서 이게 박는데 근데 못으로 박을 때 부자가 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빼려고 할 때 있잖아요. 잘 안 빠져요. 보통 부자가 됐거나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보통 부자들에게 구두를 보면 핀이 이게 여기를 이렇게 박잖아요. 핀을 여기다가 핀을 박잖아요. 핀이 진짜로 안 빠진대요. 핀 빼는데 자기네들이 겁나게 이게 저기 이게 많이 이게 저기 좀 고생을 한대. 근데 사장님 거 이제 이게 뒤에 이 말굽이랑 말굽 갈 때, 뒷굽을 갈 때, 이거 핀을, 핀을 뺄 때, 안 빠진대요, 사장님 거는. 안 빠져, 아예 안 빠진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고생을 겁나게 많이 한대, 그게 뺄라 하면. 이게 첫 번째 특징이래. 핀이 잘 안 빠져요. 왜? 몰라요. 하여튼 저기 이게 부자가 될 사람도 필요 하면,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신고 이게 하게 되면 이거 할 때 저기 틀려. 이게 자기네도 그 이유는 모르는데 부자가 될 사람의 특징은 나중에 핀을 뽑을 때 있잖아요. 핀이 안 빠진대. 핀이 잘 안 빠진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굽조차도 안 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굽이 달잖아요. 그냥 구두를 갈아버린대. 가난하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구두를 신었는데 굽도 안 갈고 그냥 버려버린대 이 사람들은 굽이 바꾸면. 근데 부자가 되거나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 뒤에 굽을 꼭 갈고 여러 번 간대. 근데 굽을 갈 때 우리가 보면 이미 마모가 많이 돼 있대. 근데 가난하게 될 사람들은 이미 가난하게 될 사람들은 첫 번째로 굽 자체도 안 간대. 그냥 버려버린대. 굽을 갈아도 거의 갈지를 않는데 아예 이게 특징이라 가난한 사람들. 근데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게 다 여기 밑창이 여기 바닥이 달 때까지 다 이거를 갖다가 써먹는데 그리고 나중에 꼭 이 밑창도 갈아가지고 씻는데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 부자고 여기서 거부가 될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기서 핀이 안 빠진대. 이게 진짜로 이제 저기 옛날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나 옛날 정주영 회장님 구두가 그랬대요.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구두를 뽑잖아요. 굽을 갈아시는데 이 양반들은 그 어떻게 해서 닦으셨어요? 아니 제가 그 구두 그 양반 구두 닦아본 사람한테 들어서 안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그 큰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면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이 쌍두 마차잖아요. 큰 부를 이은 양반이. 이 양반의 제 구두를 닦은 저기 그 양반이 때 자기가 잘 아는 그 양반이 뭐 스승이었는지는 몰라 했던 그 양반이 때 그 양반이 이병철 회장의 구두는 이하고 정주영 회장 구두를 갖다 항상 자기 닦고 이게 굽을 갈아준대요. 근데 이 양반들은 항상 굽을 간대요. 근데 일반 저기 평사원들은 좋은 구두를 신었는데도 그걸 갖다 버려버린대. 그 회사에 다니는 현대나 삼성에 다니는 이게 일반 이게 현타 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현타 때 오는 사람 일반 저기 이게 저기 직원들 오히려 평직원들 중에 보면 좋은 구두 신으면서 이런 거 안 갈고 그냥 버려버린대.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구두는 좋은 구두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항상 잘 닦기도 하지만 이게 굽을 갖다가 항상 이거를 이게 달았다 해서 버리질 않는데 굽을 간대 항상. 그럼 예전에 그 구두 닦기 전에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굽을 갖다가 이게 제가 약간 소스를 좀 넣었어요. 팩션을 약간 넣었는데 이게 굽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이게 거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 버린대, 이게. 좋은 신발도 그냥. 한복 굽 갈지도 않고.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굽을 갖다 계속 간대. 근데 거부가 될 사람은 뭐가 틀리냐? 이게 굽을 잘 갈고, 거부가 될 사람들은 핀이 이게 안 빠진대요. 근데 부자가 될 사람들은 핀이 잘 빠진대요. 근데 거부가 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때 망치가 모서리를 가지고 다 박아야 돼요. 요즘도 그러나? 이게 본드 한번 붙이면서 못을 탁탁탁탁 박아야 돼. 그럼 못을 갖다가 나중에 박고 나중에 다시 이걸 갖다가 갈라 못을 빼야 돼요. 이 못을 빼야 돼요. 근데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의 그 저기 구두를 간 구두 닦기 옛날 그 제가 말 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 사람의 저기 그 저기 네 저기 굽을 빼려고 그냥 굽을 빼야 굽이 안 빠진대요. 근데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만 그런 게 아니라 거부가 이미 된 사람들은 다 그러더래. 이게 거부가 된 사람들은 보면 굽이 안 빠진대, 이게. 이 못이 안 빠진대요. 몸만 안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본드도 이게 잘 붙어가지고 이게 하는데 잘 빠지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여기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두를 많이 닦았는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안 빠지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들의 이게 저기 장훈 씨 거부 아니잖아. 미래형이었다고. 그 양반도 미래, 아, 사장님 거부가 분명히 되실 거라고. 그 양반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부가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게 형명, 거부의 특징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핀이 안 빠진대, 이게. 피 뺄 때, 그냥 저 핏덩을 다 쉽게 말하면 미쳐버린대, 그냥 이게. 그리고 본드가 붙은대, 그랬잖아. 이게 쩔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데. 그 굽을 갈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대요. 이게 거부들의 구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원리를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핀이 안 빠지면 그 그때까지 안 쉬고 다니면 그게 개 진상이지, 진상 손님이지, 그게 손님이야 진짜. 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씨발 내가 진상이구나. 아니 근데 그냥 말은 사장님은 나중에 거부가 되실 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거부가 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 양반이. 나하고 평소에 말도 안 했어 그 저기 남자분은. 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장님 구두에 빠지지가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거부들의 구두가 다 그렇대. 나중에는 아이씨발 내가 진상이구나. 왜 이거 뺄 때 빠지지 않고 얼마 진상이 속으로 욕을 까니 개놈 새끼 하면서 씨발 거지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씨발 몇 분 된지 벌어먹지도 못는데 이거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을까. 이제 나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구두 닦기에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 말이 갑자기 문득 어느 순간에 떠오른 거. 근데 그 양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거부가 될 사람의 구두는 이제 이 말 나오면 핀에다가 이제 저기 강화핀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제 저기 사기꾼들 겁나게 이제 하고 다닐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나가면 아 진짜 이게 핀이 안 빠져요. 그 원리를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돼요. 이게 천부경 사우수어구도 다 연기인데 이게 기예요. 거부가 된 사람이거나 이미 거부가 된 사람들은 기가 틀려요. 이게 파동 자체가 틀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기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풍을 쏘죠. 아도깨도 뭐 장풍이냐. 그 장풍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장력이 이게 장력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게 기가 어디로 마냐면 손끝, 이게 손끝을 이렇게 펼치면 손끝으로 나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기가 발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수모 선수들이나 이렇게 퍽 치거나 이게 보통 무술 고수들은 주먹을 안 써요. 요 칼날을 쓰고 진짜 주먹은 뭐냐 이거를 써요. 장력을 써요 이거를. 여기서 이게 충격파가 나가면 안에 내장이 파열이 돼요. 아무리 이게 말도 수혈체 내거에 뭐 이게 저기 근육이 아무리 달려있는데서도 여기서 이게 무술 고수들은 여기서 기가 나가요. 그럼 주먹을 안 써요. 이게 장력을 써요. 장풍이 아니라 장력을 써요. 장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한번 이게 맞잖아요. 그럼 안에 내장이 파열이 돼요, 원리가. 왜? 기를 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초능력을 써요. 이게 그 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보통 거부 중에는 다 거부치고 기가 안 센 사람이 없어요. 기가 굉장히 세요.
기가 막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기가 센, 기가 센 것과 기운이 맑은 건 좀 틀려요. 일단 기가 세요. 우리가 장군들을 보면 기가 세다고지, 장군분들을 보고 기운이 막다고는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기가 세요. 거부들의 특징. 그 원리를 이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하니까 이게 원리가 돼.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의 기를 발산할 때 눈으로도 기가 많이 발산되고요. 옛날 무술 고수들은 장력을 써요. 왜? 장력이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기운이 나, 초능력이에요. 일종의 기운을 나가잖아요. 아무리 여기에 저기 뭐냐 갑옷을 두껍게 입어도 장력을 받잖아요. 내장이 파열이 돼요. 충격파가 틀려요. 그게 기를 쓰고 이게 안에 그 충격파를 그 쓰기 때문에 고수들은 아무리 겉에다가 철 갑옷으로 두르고 안에 근육 알루시아처럼 이렇게 근육으로 돼 있어도 장력을 한번 고수들이 딱 치면 안에 내장이 그냥 파열이 돼버려. 폐나 이런 폐, 신장, 켈 저기 약한 게 췌장이에요. 그래서 저기 고수 중에 우리가 명치에 췌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치를 갖다 장력으로 이게 딱 제대로 들어가자는 무술 고수들이 그러면 아무리 뭐 저기 마치 2m 몇십의 거구에 근육 이렇게 되고 철갑옷을 입어서도 그 한 방에 그냥 죽어요 사람이. 왜 이쪽으로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기가 나가요. 무술 고수들은 대부분 장력을 써요. 여기 이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발에서는 어떠세요? 발도 똑같아. 보여줄까요? 발도 똑같아. 아이 족발 나왔네. 발도 똑같아요. 이게 나도 그걸 몰랐는데 발이 여기 깃발 하면 기가 어디로 나가냐? 네, 여기로 나가요. 발바닥으로도 나가는데 대부분 강하게 이게 타격이 보통 무릎 쪽에 타격이 해요. 그러면 여기 정강이 뼈 여기가 이쪽으로 정통으로 맞을 때 여기가 단련이 잘 되잖아요. 안에 그냥 뼈고 내장이 다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 장력 발바닥도 여기가 마치 장력 여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력을 많이 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자기가 무슨 고수는 아닌데 기가 센 사람들은 그럼 걸을 때 어떻게 되냐? 네, 신발을 신게 되면 이게 저기 그 여기 굽이 있는 부분에 이게 최고 강하게 이게 기가 발산이 돼요.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쇠 못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기가 굉장히 센 사람들은 그게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거부가 되죠. 근데 그 원리를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는 그때 아이씨 아니 무대가 거부야. 아이씨 저거 내 신발 갈 때 씨발 더럽게 안 갈아준다고 내 욕도 겁나게 했겠네요. 진상이라고 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그때 했는데 이제 지나고다 보니까 그분들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양반들이 그냥 이게 평범한 구두 닦기가 아니라 강남 유런도 매매 보통 고수였던 거야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 양반들도 그냥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저를 이제 했죠. 이게